글로벌 에듀테크 기업인 글로벌 포인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쇼호스트 김미아이고요. 함께하는 본부장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포인트의 사업본부 본부장 서현숙이라고 합니다. 네, 글로벌 포인트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저희는 에듀테크 회사입니다. 네. VR, AR, MR 콘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고요. 네. 국내 최초 VR 저작 솔루션을 출시해서 교육용 디지털 콘텐츠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에듀테크 기업입니다. 네, 요즘 VR 정말 상용화가 많이 됐어요. 근데 저희 글로벌 포인트만의 따로 좀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 저희는 30명의 개발 인력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요. 네.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작 도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요즘 아무래도 책보다는 이런 VR 체험을 많이 지금 상용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도 지금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에 좀 많이 상용화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글로벌 포인트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 네. 저희 제품 VR 웨어 에듀스쿨이라는 제품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이 메타버스 맵을 만들고 자기가 만든 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야, 교육 현장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는 일단 보기만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먼저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보여드릴 에듀스쿨 체험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일반 컴퓨터만 있으면 사용 가능합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저희는 비주얼 띵킹에서 VR 속 가상 공간을 직접 만들 수가 있고요. 가상 공간 속에 있는 오브젝트를 직접 만들기도 하고 그 안에 돌아다니는 플레이어를 코딩을 통해서 컨트롤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비주얼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요. 가상 공간에서 내가 캐릭터가 되어서 수업을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가상 공간을 만드는 화면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공해드리는 테마 맵도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맵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손쉽게 사용하기 위해서 마우스나 방향키로 조작이 다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맵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지형과 객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내가 원하는 브러쉬 모양을 선택하신 후에 높이를 높여서 땅을 꾹 눌러주시면 지형이 올라가면서 산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높이를 낮춘 다음에 땅을 꾹 눌러주시면 지형이 낮아지면서 숨어있던 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간혹 너무 삐뚤빼뚤 하실 경우에는 원만하게를 눌러셔서 하면은 오브젝트가 잘 올라갈 수 있도록 표현이 되고요. 내가 원하는 브러쉬 모형 선택하시고 색깔 선택하셔서 땅을 색칠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땅도 표현이 가능하십니다. 또 저희는 VR로 체험을 하기 위해서 배경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날씨가 밝았다가 아니면 우주도 다녀오고 배경음악도 설치를 해서 조금 더 생동감 있는 VR 체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오브젝트들도 본인이 직접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넣어서 플레이어를 설정하고 다양하게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 오브젝트를 내가 원하는 대로 넣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한국 랜드마크나 세계 여러 나라 랜드마크도 넣어두었고요. 친구들의 흥미 유발을 위해서 공룡이나 우주 같은 것도 다 넣어두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간혹 이제 교육 효과를 조금 더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동영상이나 퀴즈 같은 이벤트를 넣어두었는데요. VR로 체험하면서 동영상도 같이 보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만든 퀴즈를 넣으면서 교육 효과를 조금 더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 스트리트뷰나 포탈 등을 이용해서 그 현장에 직접 가보는 생동감 있는 체험이 가능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직접 만든 맵들은 친구들과 공유를 해서 같이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메타 플레이어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함께 팀을 만들어서 내가 만든 맵을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와, 친구들과 이렇게 공유를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본인이 만든 퀴즈를 푼다거나 네. 이벤트들을 다 같이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 더 재밌는 체험이겠네요. 웹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과 같이 공유도 하고 거기서 게임도 하고 같이 좀 너 이거 만들었어? 나는 이거 만들었어? 이렇게 좀 아이들과 친구들과 더 교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메타 클래스룸인데요. 메타 클래스룸에서는 가상 수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여기선 이제 같이 교육 자료를 같이 본다거나 아니면 채팅을 치거나 의사소통하면서 내가 아닌 캐릭터가 움직이면서 교육 효과를 조금 더 재미있고 생동감 있게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야, 지금 이 항아리 시스템에서 정말 몇 가지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옛날에는 과학 시간 때 지형이 이런 거야 그냥 교과서에서만 그렇죠. 지형은 이렇고 그냥 이런 지형이 있어 이렇게만 들었는데 실제로 산을 만들 수 있고 실제로 물을 이렇게 보일 수 있게끔 땅을 팔 수 있고 정말 다양한 걸 만들 수 있는 VR 시대가 정말 온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때 태어났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었겠죠. 네. 네. 근데 지금 이 시스템이 이 책인 것 같은데 저희 네. LG스쿨은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실제로 조립할 수 있고 창의력도 키울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네. VR 체험을 만들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앱 프로그램을 다운받아가지고요. 네. 핸드폰에 이렇게 끼우셔가지고 네. 내가 만든 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경상 지역에서 도서관이나 지금 진로 지원센터에서 좀 많이 사용화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선생님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재밌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도 교과서적인 이렇게 좀 지루한 설명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거 봐, 이건 이렇게 됐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아이들도 너무 재밌어할 것 같은 게 좀 이제 많이 그려지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체험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게 왔다고 들었어요. 네. 하나하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한 VR 에듀스쿨은요, 아이들이 직접 맵을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저희 두 번째 제품은 스토리 빌더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 안에는 33권의 동화책 소스를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네. 직접 네. 새롭게 네. 재구성하여서 네. 창작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녹음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그 동화책 내용을 네. 실질적으로 즐겁게 체험하면서 네. 만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손동작뿐만 아니라 음성 네. 이런 걸 다 넣어가지고 네. 이제 저학년 친구들이 사용하기 너무 좋은 시스템. 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제품은 스토리북이라고 해서요. 네. 33권의 동화책을 넣어놨는데요. 네.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동영상이라든가 네. e-book, 그다음에 VR로 네. 극장형 모드로 체험이 가능합니다. 진짜 하나하나 재미가 없는 게 없을 네. 것 같아요. 사실 조카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체험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죠. 이제는 사실은 학교를 가지 않아도 집에서도 아이들이 엄마와 같이 그냥 엄마 나 이런 거 만들었어 이러면서 좀 또 재미를 불러일으킬 것 같고 네. 사실 우리가 좀 많이 멀리 못 나갈 때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라의 랜드마크를 좀 세울 수 있고 세계적으로 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가 좀 많이 궁금한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포인트의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는 현재 한국의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현장에서 지금 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볼 수 없는 그런 랜드마크들을 네. 3D 모델링 해놔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게 체험이 가능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인데요. 네. 전 세계 아이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즐기면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네. 글로벌 포인트만의 좀 핵심이 많이 담긴 것 같아요. 아이들이 교육과 같이 재미를 느낄 수 있게끔 글로벌 포인트와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